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지입니다. 이 미륵사지는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료에 창건과 관련된 연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바로 저 뒤에 있는 산이 사자산 또는 용화산, 미륵산이라고 하는데요. 삼국유사에 의하면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와 함께 저 사자산에 머물고 있는 지명법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다가 바로 연못에서 미륵 3전을 칭견하고 이곳에 미륵사를 창건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미륵사는 백제 무왕대에 창건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동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인데요. 그 이후에 법 등을 유지하다가 그만 조선시대에 와서 폐사되고 현재와 같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지금은 아주 잘 정비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. 이 미륵사는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바로 복원된 석탑이 서 있는 동원, 그리고 현재는 파손되어 남아있지 않은 중원, 원래는 목탑이 세워져 있었죠. 이 자리가 바로 목탑 자리입니다. 지금은 이와 같이 높은 기단부만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 서쪽에 원래의 탑 모습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지만 많이 파손된 서탑이 남아있는데요. 바로 이 서원, 이렇게 해서 미륵 3존, 그러니까 하생, 중생, 상생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미륵사는 세 개의 큰 구역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. 바로 이 중원에 목탑이 세워져 있었고 금당이 세워져 있었죠. 바로 이 자리가 현재 금당 자리입니다. 금당과 바로 목탑 사이에 아주 보기 힘든 바로 백제 석등 부재들이 남아 있습니다. 바로 이 부재가 백제 석등 부재입니다. 지금은 다 파손되어 있고 연화문이 새겨진 하대석만 현재 남아있죠. 당시 백제 석등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대석의 연화문 표현 기법을 통해서 백제시대 연화문 표현 기법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 이런 부재가 있는데요. 석등의 화사석에 불을 지피기 위한 받침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백제시 사람들의 숨결이, 손결이 느껴지는 그런 석재라고 할 수가 있죠.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지만 백제 사람들의 장인들이 이 석등을 만들었을 걸로 보입니다. 보호를 위해서 유리를 씌워놓는데요. 물이 차지 않게 하기 위한 수법이죠. 사각형 대석 위에 8렙의 연화문을 연립을 새겼습니다. 그 이후에 단주석이 있었을 거고 상대석, 화사석, 그 다음에 옥계석, 상륜부가 올려져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하대석만 남아있고 다행히도 파손된 옥계석이 현재 옆에 이와 같이 남아있습니다. 팔각 옥계석인데요.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. 옥계석 한 중앙에 이와 같이 원형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이 위에 또 다른 부재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재 위에 상륜부가 올려졌을 걸로 보입니다.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. 아주 단순하지만 정연하게 치석된 그런 옥계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석등은 백제시대부터 시작되는데 부여에 가면 가탐리 사지에서 석등 부재가 나왔고요. 공주에서도 일부 석등 부재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에서 가까운 왕궁리 사지와 그리고 제석사지에서도 백제시대 석등 부재들이 출토가 되었는데 이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석등 부재들이 백제시대 석등을 대표하고 나가서 우리나라 석등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석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백제 석등 중에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석등 부재 석등은 없습니다. 애석하기도 결실되거나 파손된 그런 부재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애석한 부분입니다. 목탑지 위에서 본 백제 석등 부재들입니다. 애석하기도 원래 모습대로 남아있지 않지만 백제 석등의 아름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는 부재들입니다. 현재 하대석과 옥계석이 남아있습니다. 어쨌든 이 미륵사지에 남아있는 이 백제 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
그런 석등이었을 걸로 판단되는데 아쉽습니다.